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계신 곳에서 늘 힘내세요. 오늘의 삼삼 한자는 박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삼 한자는 밥식자입니다. 밥식자. 예, 그동안에 이 친지들이나 예, 지인들끼리 이제 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못했었지요.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제 담소도 이제 즐길 수 있으시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글씨 쓰는 필기구는요, 이게 말 그대로 세필입니다. 작은 붓입니다. 작은 붓. 예전에는 이 작은 붓으로 편지도 쓰고 많이 썼었죠. 그래서 오늘은 작은 붓을 한번 선보여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붓펜이죠. 쿠레다켄가 하는 붓펜인데요. 이걸로도 많이 쓰죠. 사람이 밑에 오질양자도 되고요. 이도 이제 착하다, 좋다는 뜻도 있어요. 이제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성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건강하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 붓펜 모나미 국산입니다. 오질양자. 여기서는 이렇게 파임을 줬고 여기서는 이렇게 멈춰 썼습니다. 물론 그렇게 달리 써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러 그렇게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굵은 연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연필이 굵은데 이 글씨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사람 밑에 오질양자죠. 여기서 힘을 줘서 올리고 이렇게. 이제 밥식자. 오늘은 이제 밥식자를 써보았습니다. 오늘의 삼삼한자를 손녀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식. 밥도 그려줬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